왕건의 책사고려의 장군이며 개국 공신인 유금필은 서기 941년 사망한다. 918년 고려 개국 후 홍유와 함께 1500명 군사로 청주 반란을 진압한다. 고려의 개국 공신은 2000명이다. 1등 공신은 4명인데 배영경, 홍유, 복지겸, 신순겸이고 2등 공신은 7명이고 3등 공신이 2000명인데 유금필은 3등 공신에 해당한다. 923년 마군 장군이 되어 3000명을 데리고 출전해 북방에 추장 300명을 소집해 위협하니 추장들이 복종하고 고려인 포로 3000명도 돌려받고 북방을 평정한다. 925년 정서 대장군이 되어 후백제의 연산진 옥천을 공격해 장군 기란을 죽이고 후백제의 임종군 예산을 공격해 후백제 군사 3000명을 죽이는 대승을 한다. 유금필은 중앙군이 아닌 2군 3군 장수로 생각된다. 유금필이 말한다. 마이너스 9차이 살려는 마음을 버리고 죽을 각오로 싸워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싸워보지도 않고 기세가 꺾여 달아날 걱정만 하면 어찌하겠습니까? 930년 병산 전투에서 견원군에 대승한다. 견원군은 전사자 8000명을 기록하며 경상도에서의 패권을 상실한다. 934년 태조가 운주 홍성을 공격할 때 우장군으로 참전한다. 유금필의 승전 소식에 웅진 이북의 30개 성이 고려에 항복한다. 서부 전선에서의 고려의 우위를 확보한다. 935년 유금필이 고령에도 불구하고 도통 대장군이 되어 출전한다. 그는 후백제에 빼앗겼던 금성, 전남, 나주를 탈환하고 예성강으로 귀환한다. 견원이 금산사를 탈출해 금성으로 들어와 고려에 귀부한다. 신라 경순왕도 고려에 귀부한다. 936년 경북 구미지방에서의 대규모 전투인 1,2천 천투에서 고려가 승리한다. 구미시 인동면 낙동강 지류에서 벌어진 고려와 후백제 간의 전면전이다. 고려군은 태조왕건이 직접 출전하고 마군 4만, 보병 2.3만, 기병 1만, 여러 성의 병사 1.5만 등 총 8.8만 명의 대군이 동원된다. 광주 호족이 지원하는 신검이 동생인 금강을 제거하면서 전주 지역 호족들이 반발한다. 신검 정권에 대한 후백제 호족들의 반발과 군사적 약세로 후백제는 대패한다. 1,2천 전투에서 후백제는 장군 흥강, 견달 등 3,000명이 포로가 되고 6,000명이 전사한다. 신검은 패잔병을 이끌고 김천에서 추풍령을 넘어 영동 금산을 거쳐 논산에서 정렬을 재정비한다. 신검이 아우양검, 용검과 함께 항복하면서 후백제는 멸망한다. 전투에서 유금필이 패한 기록이 없다. 그는 육전이나 해전에서도 혁혁한 전과 승리를 거둔다. 승리를 확신했기에 무모한 행동이 나오고 부하들은 그를 깊이 신뢰한 것으로 보인다. 나라와 주군을 위해서 충성을 다한다. 적을 업신여기지 않고 목숨 바쳐 싸운다.